예. 일단 이바지부터 함. 네. 조류가. 좀 어떤 거 같아요? 원래 그 전에 쟀어야 되는데 지금 한 3kg 빠졌거든요. 그래요? 일주일 만에. 아니 그 인터넷 보니까 오마이걸 승희가 한 달에 8kg 뺏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 그래갖고 그걸 한 일주일 도전해볼까. 물 하루에 1.5리터랑 배 반쪽 그리고 닭가슴살 하나. 난 처음에 그거 보냈을 때 선생님 저 이거 한 끼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러는 줄 알았어요.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8kg 정도 뺐으면 저는 좀 더 뺄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트레이너들이 되게 안 좋아할 거예요. 왜요? 당연히 안 좋죠. 오 오케이. 빨리 올려. 내려왔으니까 다섯 개 더. 하나. 잠깐만. 3. 빨리. 2. 되잖아. 3. 4. 5. 아우. 벌써 스쿼트. 5. 하나. 2. 업. 하나. 쭉. 네 마지막. 할만하죠 형님. 별거 별거 없죠? 다리 터지겠네요. 오 말았다. 바나나. 원하시는 상품을 바코드에 스캔해 주세요. 오씨. 제가 세 달 전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잖아요. 그때도 그래도 조금씩 먹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살이 좀 빠지기는 했어요. 그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84kg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로 막 계속 술을 먹고 하다 보니까 88kg까지 다시 쪘더라고. 심지어 이렇게 살찐 게 언제 느꼈냐면 저 정장을 입어야 될 그런 상황 있잖아요. 그때 바지가 안 맞는 거예요. 바지가 들어가지가 않아. 이게 심각한 건지 이제 진짜 돼지가 된 것 같아서 다이어트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뭐 저번에서는 뭐 중간에 뭐 먹고 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. 발각해서 배를 안 파는 거예요. 그래서 빵 하나 샀고 메론이 또 맛있어 보이더라고. 메론 떠나 사고 나중에 배고프면 밥 대신에 사과 먹으려고 그거 먹을 건데. 이거 뭔데? 클리어 웨이 프로틴? 오 이게 모히또 맛 피치티. 그래서 제가 얘들이 일반 단백질 프로틴보다도 칼로리가 훨씬 더 낮다고 해요. 이거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걸 했던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다 영어로 적혀 있어갖고 모르겠다. 냄새는 모히또가 전혀 안 나. 모히또 향이 조금 난다. 뭔데 이거? 맛있네. 뭐야? 이게 약간 과일 향이 나는데요? 과일 주스 먹는 느낌. 어 뭐야? 엄청 상큼한데? 아 참. 한국 타이어에 촬영하는데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밥은 못 먹고 저희 PD님들이랑 저희 CJ랑 식사하러 가셔서 혼자 남아있네요. 아 근데 촬영하려면 뭘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라도 좀 먹을까? 밥 안 드시나요? 어. 요즘 비건도 나오더라고요. 쏟았어요. 밥 대신에 이거 한번. 힘드네. 오 연기나 불난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이게 프로틴이 아니라 음료수 같은데요? 나중에 한번 드셔보실래요? 네. 아, 진짜 음료수 같아요. 아니 이게 맞나? 살찌는 거 아니고. 아 근데 끝맛이 약간 단백질 맛 난다. 냄새 약간. 왜 처음에는 괜찮은데 끝맛이 단백질 맛이 좀 나. 프로틴이에요.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요? 네. 이걸 참고 안 드신다고요? 아 그럼 콜라랑 사이다 하나씩 주시고요. 찍으면서 하나만 먹겠습니다.
와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피곤하네. 역대급으로 피곤해. 오마이걸 다이어트 하고 싶어도 어제 또 그렇게 늦게까지 촬영하고 나서 같이 이제 저녁 먹자고 이제 피디님들도 식사하셔야 되는데 또 내가 거기서 안 먹을 수도 없고 최대한 이제 노력해갖고 최대한 덜 먹었거든요. 오늘 쉐이크는 비건 파인애플? 이게 비건이라서 그런가? 비건 한 번 더 도전해볼까? 비건으로 나온 게 일반 프로틴보다는 조금 더 칼로리가 더 낮다 하더라고요. 이런 거 먹다가 속이 좀 쓰리신 분들은 비건 라인도 괜찮다고 해서 파인애플이랑 이런 작은 거. 아 이거는 그게 좋다. 원래 제가 먹고 있던 게 이거거든요. 근데 이러한 봉지들은 위쪽에 요거 지퍼백 같은 거 요거 잠금이가 조금 불편했는데 확실히 뚜껑 타입이 좋아요. 이거는 숟가락이 작으니까 두 스푼 넣자. 두 스푼. 파인애플 향이 좀 나는데 병은 확실히 투명한 게 낫다. 잘 이제 안 섞여갖고 밑에 뭉쳐있는 경우가 있는데 투명한 거는 볼 수가 있어서 좋네. 아 이거는 내 입맛에는 파인애플 맛이랑 자몽이랑 섞여있으니까 더 시큼하네. 아 이건 워터멜론보다 더 맛있어. 오늘 다이어트 요약을 좀 해보자면 오늘 며칠짜지? 일, 월, 화 지금 오마이걸 다이어트 3일째거든. 근데 이제는 오마이... 아 이게 원래 이러려고 하진 않았는데 운동 오늘 이제 찌찌 운동 좀 하고 다 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일하다 보니까 오늘이 또 중복인 거예요. 그래서 또 우리 PD님들도 있고 이제 직원분들도 중복인데 닭을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치킨을 시켜왔는데 또 제가 그냥 옆에서 구경할 수도 없고 그냥 조금 이제 거들긴 하고 거들기만 하긴 했어요. 그래도 나머지는 먹지 않았거든요. 그것도 제가 진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인데 그것도 좀 참고 참아서 조금만 먹었는데 내일은 한 등이나 어깨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살 조금 빠진 것 같지 않나? 오늘은 뭔 맛 먹을까? 오늘 피치티 요거 먹어보자. 아 이게 비건이랑 일반은 스푼 크기부터 차이가 다르네요. 그리고 사실상 지금 다이어트가 제대로 한 게 뭐 오마이걸 다이어트는 이제 아니 다이어트를 포기한 건 아니지 뭐 오마이걸 다이어트는 포기했고요. 조금 건강한 다이어트로 약간 방향을 돌려서 이건 오히려 또 잘 녹는 것 같다. 아 이건 복숭아 참 맛나. 확실히 칼로리는 비건이 더 낫다고 하고 이제 속도 비건이 더 편하다고 하지만 맛은 일반이 훨씬 낫네. 역시 맛있는 게 칼로리도 더 높기는 해. 브이로그, 브이로그 같아요. 네,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. 제가 원래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 약간 좀 치팅데이라고. 오늘 많이 드시고 가시죠. 아, 예. 아, 이거 그거 아닙니까? 마이크로테. 어? 아세요? 네, 이게 그... 인스타에서 엄청 많이 왔어요. 그 밥 먹기 전에 이거 먹으면 그 지방 흡수를 줄여준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저도 임상실험 해보려고. 이거 부활. 원래 19, 15분 전인데. 아, 진짜요? 네. 제가 그 한약 안 알려주셨나? 네 알려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엄하고 막 최악이에요. 많이 가져가. 멋지다고도 이러면 꼬당이다. 너무 예쁘고 내년 봤어. 아,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오늘 운동은 못 갔고요. 뭐 사람이 사회생활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 또 모임이 있어갖고 오늘까지만 먹고 치팅데이를 이틀 하는 김에 연속으로 두 번 하자. 오늘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 만나니까 이런 거 좀 가져갈까? 좀 덥고 뭐죠? 이 정도? 약간 모임이 이 정도 가면 이제 자동차 좀 먹어주려나? 오. 근데 요 정도 세트 되면 저도 이제 자동차 동호회 들어갈 수 있나요? 안 돼. 이거 갖고 안 돼요. 이거 갖고 팬티 뭐 입었어? 팬티? 팬티도 뭐 입고 있어요? 당연하지.
나 키보드 고깃집에 저 혹시 고깃집에 이렇게 키보드 들고 온 사람 있어요? 처음이죠? 그치. 밥 먹기 전에 우리 같은 돼지들은 이런 거 먹어줘야 돼. 근데 음식 먹으면 지방이 흡수되는 거를 줄여준다는데 내가 원래 이거 아껴 먹으려고 했는데 형은 돼지니까 제가 좀 드릴게요. 너가 더 돼지야 내가 더 돼지? 형님 솔직히 물어볼래요? 아 이거 물어볼래요? 리퀴드야? 리퀴드? 네 리퀴드 바이터 할 때 이제 음식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좋다고 물어보세요. 네? 누가 더 돼지로 보이겠지? 그냥 딱 보기에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돼지 같아요? 저? 맞죠? 네?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야겠네. 그래서 제가 줬잖아요 오늘. 그거 먹었어요? 먹었어요. 아, 그 소파 새 디자인 그거 진짜 너무 예쁜데. 예쁘죠? 아, 그 소파 새 디자인 그거 진짜 너무 예쁜데. 예쁘죠? 아, 이게 제일 맛있다. 다이어트 일주일 차 도전하기 하루 남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또 업섭에서 뭐 하나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임상실험 3일 차. 오! 다이어트 7일차 마지막 날입니다. 당당치킨을 먹었어요. 소주 한 병이랑 당당치킨 이제 두 마리 거의 한 마리 이제 혼자서 다 먹고 했는데 오늘 몸무게가 재니까 84.2kg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이거 리피드 바인더 영향이 있나 싶어서 오늘 딱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려고 오늘 또 맛있는 거 만들어갖고 오늘 바빠갖고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.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운동을 안 했어요. 오늘 헬스장 문을 닫아갖고 임상실험 마지막 한 번 더 해봅시다. 유튜브 보다 보니까 뚝딱이 형이 만들어주는 거기 매운 돼지갈비찜, 후갈비찜 두 개가 유명하거든요. 이게 살짝 맛봤는데 맛이 죽이는 거예요. 이건 진짜 소주 각이다. 한잔 하시지. 고소. 이 일주일간의 다이어트가 끝났고 사실 8일간의 다이어트였죠. 오늘도 운동하고 왔고 이번에 먹어본 이제 마이프로틴 포도맛 하나 더 와서 지금 먹고 보려고.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술은 3일 먹었고 음식도 3일 거의 폭식을 했습니다. 아마 제가 먹는 걸 보면 이게 그냥 폭식 수준이 아니라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는다는 걸 아실 텐데 이걸 보여줄 수가 없네. 아니다, 음식을 3일 먹은 게 아니라 거기 당당치킨까지 있으니까 4일 먹었는데 오늘 제가 운동 가기 전에 몸무게를 쟀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속이 이제 차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좀 나왔는데 운동하면서 물 요거 이제 3통 마셨거든요. 3통 마시고 했는데도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씻고 하니까 한 84.2kg 정도 나왔어요. 결국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지기는 빠졌다. 그 마이프로틴 그 처음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지방 흡수 늦춰주는 그거 리피드 바인드 먹어서 그런 거? 그것 때문에 조금 흡수가 덜 돼서 몸무게가 빠졌을 수도. 웃긴 건 빠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안 먹기도 또 그렇고 이것도 계속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먹는 그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요거 칼로리가 낮아서 인기 있는 유청 단백질인가? 그거라고 하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제가 먹어본 맛은 이제 과일 아이스티 맛이 나면서 단백질 쉐이크의 맛이 나는. 또 얘네들은 이렇게 시즌별로 여름에는 상큼한 이런 과일향도 내주고 하니까. 그리고 또 클리어 비건 프로틴 요거는 이제 비건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. 약간은 뭐랄까 단백질 향이 이러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비건이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요거 이제 과일 맛 추천드리고. 그래서 제가 운동을 지금 이제 제대로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 먹은 게 한 2주 정도 되었고요. 2주 지났는데 지금 한 4kg 정도 뺐고 예전 몸무게인 70kg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프로틴 드시는 분들은 그 8.15 가격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8월 9일부터 16일까지 할인한다 하더라고요. 여기서 또 업소 코드 넣으면 이제 43% 추가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마이프로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마이프로틴 한번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할인이 크니까 그때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